안녕하세요, 여러분. 장수를 담다 장담 TV입니다. 자, 드디어 뱃살 빼기 챌린지 6주차가 지났습니다. 6주 동안 플랑크 메두라노의 유산소 복근 운동, 그리고 주주칼라이트의 치아 59번, 어바웃햄의 10분 복근 루틴 등세 가지 루틴을 나름 열심히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하루 평균 15분 정도의 고강도 복근 루틴을 진행하면서 나름대로 체력과 체형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약두달반 정도의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갑자기 7kg에 살이 찌면서 이게 뱃살에 집중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복부 팽만이라고 해야 되나요? 항상 배가 빵빵하게 마치 풍선을 불어넣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받아봤습니다. 이렇게 방치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정말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았던 뱃살 빼기 챌린지를 무려 6주간이나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중간중간 한두 번씩 식조절을 잘못하기도 했고, 조금 더 열심히 운동을 했다면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챌린지가 끝난 만큼 기쁜 마음으로 전후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몸무게입니다. 몸무게는 지난주 64.9kg에서 64.7kg으로 약 200g 정도가 줄었고요. 배둘레는 84.8cm에서 81.2cm로 약 3.6cm가 줄었습니다. 목표가 몸무게 65kg에 배둘레가 81cm였는데요. 와, 한주 만에 달성이 되었네요. 좋은 몸은 아니지만 잠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눈치채셨겠지만 이건 트릭입니다. 진실은 84.2cm로 약 0.4cm가 줄었습니다. 복직근이 많이 향상되어서 사기샷을 한번 찍어보았습니다. 보통 2주 만에 뱃살 빼기 등이나 센터에서 한달 만에 뱃살 빼드립니다 라고 하는 찍는 사진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사기샷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체지방률이나 복근직을 향상시킬 수는 있지만 내장 지방에 끼면서 처진 내장들을 그렇게 단기간에 위로 끌어올릴 수는 없기 때문에 자세의 변화를 통해서 마치 배가 홀쭉해진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특히 운동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4주 만에 이 정도로 살을 뺄 만큼의 체력이 없기 때문에 특히 더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챌린지를 시작하기 전에 몸무게 68.1kg, 배둘레 89cm에서 6주간 하루 평균 15분 정도의 뱃살 빼기 챌린지 후에 얻은 최종 결과는 몸무게 64.7kg, 그리고 배둘레는 84.2cm입니다. 목표가 몸무게 65kg에 배둘레가 81cm였는데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몸무게가 중간에 너무 빨리 빠져버려서 중간에 식사량을 조금 늘렸는데, 차라리 몸무게가 빠지는 걸 조금 더 감수했다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후회가 살짝 남기도 합니다. 목표치에 도달은 못했지만 그래도 나름 만족하는 편이긴 합니다. 저는 사정상 하루에 정해진 시간만큼밖에 운동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신다면 이보다는 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주 동안 많은 관심 가져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저는 새로운 챌린지를 가지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